자, 여러분, 만능용어 회화 패턴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쓸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패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나중에 응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사실 흔들리면 아무리 어렵고 막 좋은 걸 해도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본, 영어 기본 체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지 1은 만능 영어 회화 패턴인데요. 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coherence, 일관성을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 또는 비즈니스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과연 맞나?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쓰나? 내가 지금 문법에 잘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좀 답답함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수강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진짜 영어 실력, 시험만을 위한 영어 실력도 아니고 스킬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어떻게 키워드릴까? 자, 그 결과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같이 나눠보고 강의를 해본 결과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노하우가요.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 아낌없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키포인트는 coherence의 일관성을 잡는 거예요. 일관성.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을 할수 있는 그 어떤 뿌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coherence, 일관성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내는지. 자, 메인 골은요, 영어 회화, 비즈니스, 시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영어,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마스터시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이 강의가 진행이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너무 쉬운가요? 사실 이 강의는요, 기초부터 중급까지 어떤 내가 정확하게 지금 영어를 말하고 있는지, 문법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원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패턴은 어떤 건지,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낼 수 있는, 내가 발음과 강세가 좀안 좋은데 그걸 잡아낼 수는 없나? 아,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시킬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될 거야. 자, 첫 번째 그 방법으로는요, 회화 패턴 영작을 합니다. 수많은 수강생들이요, 단기간에 정말 영어가 되더라고요. 자, 어떤 훈련을 거쳤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막 머릿속에서 혼란을 거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그 체계와 일관성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영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작. 저 문법이 안 돼서 영작 안 돼요. 그래서 그 문법이 얼마나 지금 맞는지, 얼마나 틀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선별해서 12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영작해보시는 순서를 가지실 거예요. 영작, 컴포지션을 해보시고 일관성과 정확성을 훈련할 거예요. 아, 현재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전치사는 이렇게 쓰는구나. 원어민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말하기예요. 이렇게 영작해놓고, 그래, 이런 좋은 문장이 있구나. 그냥 눈으로 묵상하고 끝나면 안 되죠. 말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스피킹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내가 영작했던 그 강마다 여섯 가지의 회화 패턴이 있을 텐데요. 그 여섯 가지를 저와 함께 낭독과 쉐도잉을 한번 거쳐보시는 거예요. 자, 발음, 강세, 리듬을 어떻게 살려요? 단어 단어마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문장으로 살리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보시고 원어민 표현으로 해결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말로 해보는 연습까지. 영작, 말하기. 그리고 나서 이 말하기가요, 영어 회화 패턴들을 스피킹으로 다 연습을 하시고 그럼 이 회화 패턴 짧은 대화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하게 한번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통해서는 자연스럽고 원어민 표현으로 생생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영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테이지 1에는 coherence, 일관성 있게 말하기, 일관성 있게 그리고 원어민 표현으로 대답,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키우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컨텐츠 한번 보시면요. 확신을 얘기할 때
당부할 때, 선호도를 얘기할 때, 내 의견을 얘기할 때, 주장할 때, 제안할 때등 다양한 상황별 핵심 패턴들로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매일 빈번하게 사용하는 패턴들을 골라 선별해서 여러분들 패턴과 그리고 대화에 꼭꼭꼭꼭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고 낭독하고 쉐도잉을 같이 해주신다면 그 어떤 강의보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릴렉스, 여유를 가지시고, 아, 진짜, 그래. 원어민들이 쓰는 패턴이 정해져 있을 거야.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쓰는 말이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강의가 될 거야. 여러분들의 영어 일관성,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유창성을 같이 길러줄 이 강의, 저랑 함께 한번 해보시죠.